자, 폐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싹다 정리를 할 거야.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가 오니까 오늘은 못 버리니까 저쪽에 딱 쌓아놓고, 내일 오후에 싹 가져갈 거야, 아저씨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안에 손님들 중요 하드 같은 거는 빼놓고, 요거부터, 사실은 다 폐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지? 이 그래픽카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좀 있어 보인다 그지? 예. 자, 요거는 저기 위에 아니다 어디 놔줄까? 일단 여기 위에다가 좀 놔주자. 살릴 것들. 자, 요거 있잖아. 이쪽 거 따가지고 하드만 꺼지면 되라. 빼낸 하드는 다 모아놔. 하드는 다음번 폐기할 때 버리거든. 하드는 우리가 폐기를 해가지고 다 모아놔. 데이터 다 날리고. 그래서 요건 다음번 폐기할 때할 거니까 세워가지고 풀어서 하드만 딱 꺼내놔. 네. 그 다음에 보자. 이거 하는 동안에 나는 요거는 삼성 컴퓨터인데 램이 보자. DDR, 오, 램이 DDR3네? 잠깐만, 이거 뭔데 이걸 버렸을까? 이거 뭔데 버렸지? 이유가 있으니까 버렸겠죠? 이거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드는 이미 뗐고, DVD는 쓸일 없고. 이게 그렇게 사양이 빠져 보이진 않는데. 왜 이거를 뺐을까요? 요 LP 그래픽 카드는 제가 쓸 때가 있어요. 요거는 요거 좀 분해해놨다가 여기다가 요렇게 착착착착착착 꽂을 거야. 오케이. 이거 뚜껑하고 갖다 놔서 꽂아. 그리고 조심해. 안 다치게. 뭐 기계를 조심할 필요는 없어. 이미 분해가 된 거니까. 이거 보면 HDMI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나쁜 놈이 아닌 것 같아요. GT530이네. 요 정도면은 뭐 간단한 롤용으로는 충분하죠? 이런 거는 득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램도 여기 숨겨놓고. 얘도 하드 뜯으면 되나요? 또 삼성 컴퓨터네요. 이거는 2010년도 거면은 7년? 7년 반 정도 된 거고요. 램이나 이런 건다 빠진 거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아, 이게 참 이런 게. 좀 약간 아쉽고 애매하기도 해요. 좀 살리고 싶은 생각도. DDR3잖아, 그거? DDR3인데 아마 보드가 나가서 빼난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것도 빼겠습니다. 여기 있지? 스탠드오프 이거 가지고 예. 그래픽 카드만 빼. 네. 그래픽 카드만 빼고 나머지 그냥 다 갖다 버려. 눈 이거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런 거할 때.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듀엔테크 거라고 돼 있네요. 보자. 딱 11년 된 거네, 그죠? 왜 이렇게 안 줄지? 테이프 붙여놨나? 이게 접어놨구나. 아유. 자. 네임은 DDR2고. 자, 일로 와봐봐. 컴퓨터를 폐기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될 거야. 오늘만 10가지 이상의 케이스의 종류를 볼 거고, 그때그때 그 케이스를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될 거야. 네. 그래서, 요거는 하드디스크를 뜯어내고 딱 보기 어디를 따야 될것 같노? 하드 뜯어내려면 아래판? 아, 여기를 일단. 그렇지. 이거 이렇게 덜어내는 거야. 그런데 항상 자, 이걸 폐컴퓨터라고 하지 말고 수리 컴퓨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작업의 순서를 갈래? 이걸 먼저 뽑고 해야 된다. 이걸 안 뽑고 이거를 제끼잖아. 제끼면 선이 만약에 짧으면 제끼면서 이게 같이 턱 부서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항상 DVD는 이건 괜찮아. 이런 건 괜찮은데 뭐 새로 달면 되는데 이거 컨트롤러 이거 부서져 버리면은 데이터 못 살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딱 빼고 이렇게 탁 제껴내야 된다. 자, 이거 뜯고 나는 또 다른 거볼 거니까. 또 삼성. 오늘 삼성 게 많이 나오네. 2006년도 이것도 12년 된 거예요. 크게 의미는 없을 건데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뭐 그냥 그래픽 카드도 뺄거 없고 하드디스크 자체가 ID 타입이잖아요, 그죠? 쓸 수가 없는 놈이에요. 하드도 이미 뺀것 같고, 그래픽 카드도 요거는 그냥 바로 폐기시키도록 할게요. 폐기. 보자, 요거는 LG 엑스피온. 저는 이 LG 케이스에 정말 좀 불만이 많아요. LG들은 보면은 뭔가 막 되게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고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고. 자, 보시는 것처럼 DDR3 4기가예요. 이거는 득템. LG는 죽으라고 삼성 메모리 안 써요. 뭐, 좀, 그렇긴 하겠죠? LG 컴퓨터 뜬 이러는데 삼성 거좀 나와봐봐. 삼성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DVD는 LG 게 최고 좋아요. 근데 삼성 거에 절대 LG DVD 안 쓰거든요? 삼성 컴퓨터 뜬 이러는데 LG DVD 나와버리면?
요거는 딴 거 없고요. 하드도 지금 안에 없어요. 요거 두 개 다 저쪽에 폐기시키면 돼. 네. 알았어. 야, 요 케이스 이게 한 제가 여기서 컴퓨터 가게를 하기 전에 쓰던 케이스예요. 다오 코리아였나? 다오 코리아. 이게 추억이 참 돋는 케이스다. 옛날에 정말 많이 썼던 케이스인데 13-14년 전인가? 그때 참 많이 썼던 케이스죠. 아이고, 이거 이래서 장갑 끼고 해라. 장갑 끼면 더 위험하나? 요렇게 빨리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게 이런 드라이버는 괜찮지만 진짜 위험한 작업하시는 분들은 장갑 어설프게 끼면은 오히려 이게 기계에 말려 들어가가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금방 이게 만약에 이게 이런 드릴이 아니고 어제 절삭기나 그런 거였어 봐봐. 큰일 날 뻔했죠, 그죠? G31 보드예요. 775 소켓이죠. 메모리 DDR2고 하드디스크가 안에 있네요. 하드디스크만 꺼지면 내면 될 것 같고 요 케이스는 어떻게 뜯을래? 하드가 이 밑에 있거든? 어떻게 뜯으면 될 것 같아? 반대쪽을 일단 뜯어. 아니 반대쪽? 자, 반대쪽이 뜯을 수가 없잖아. 용접돼 있는 거야. 우리는 있잖아 딱 케이스를 보면서 물론 뭐 내가 처음부터 알았겠나 그지? 다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요 밑에 보면 홈이 있지? 손가락을 네.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어. 네. 딱 손가락 넣으라고 돼 있는 여기 딱 넣고 딱 땡기면은 요거 두 개만 풀면은 그냥 쑥 빠져. 이런 유의 케이스가 요새는 거의 안 쓰긴 하지만 그렇지. 요것도 사실은 뽑고 해야 돼. 이게 만약에 새 컴퓨터면은 앞에서 확 당겨 버리면은 요새는 이렇게 물려 있는 사타슨 있잖아. 쑥 당기면 확 빠져 버리겠지? 네. 쑥 당겨. 쑥 빠지지 그지? 네. 이거는 전에 우리 가게에 있던 직원 매형 거예요. 매형이 갖고 왔는데 너무 오래된 거야. 너무 오래돼갖고 이거는 그냥 제가 사라 했어요. 아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라고 그랬고요. 제가 망벌아 질 거면은 좀 제대로 되고 잘 돌아가는 걸 줘야지. 이런 걸 주면은 어떡하겠나. 그때 이거 애기들 사진하고 다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빼내고 복구한다고 디기 예 먹었거든요. 그래서 딱 기억이 나네. DDR2예요 이제 지금 DDR4가 이제 막 무르익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 물론 DDR2가 달려있는 컴퓨터도 좋은 거죠. 네, 좋은 거. 자, 이런 그래픽 카드는 안 쓸 거예요. 노트북들이다. 노트북들인데 이 노트북들이 야 이 도킹 스테이션 옛날에는 이 도킹 스테이션이 멋있어가지고 도킹 스테이션이 있는 노트북들을 이불로 막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왠지 막 변신 로봇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요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옛날 노트북들은 이렇게 도킹을 달으라고. 지금도 레노바나 이런 비싼 기종들은 이렇게 도킹들이 나오고 저희들이 납품을 하는데 도킹만 막 40만원 50만원짜리 이런 도킹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거의 다 디스플레이 포트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TP 포트가 따로 나오니까 도킹 자체에도 옛날에는 이렇게 모뎀 구멍이 있는 게 모뎀 구멍이 있는 놈이라면은 뭐 사실은 보장을 다 받죠. 참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인데 참 아쉽습니다. 요거 삼성 컴퓨터 이것만 램을 꺼낼 거고요. 자, 요거는 되게 오래된 거야. 필요 없어. 하드만 꺼집어낼 거고. 네. 요거는 램까지 한번 꺼내봐봐. 네. 거기다 하드는 빼야 되고. 그러고 자, 중고가 아니고 새 거라고 생각하고 뽑을 때 배터리 뽑고 작업을 해라. 네. 그래 갖고 찾아가지고 한번 꺼내봐봐. 이거는 MSI에서 옛날 준 요거 튜닝하는 건데 이제 한 보따리를 주셨는데 제가 아직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 고맙게 막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보내주셔요. MSI하고가 근데 제가 보내주시는 걸 다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뭐야 이 모니터가 또 중간에 하나 끼어 있었네. 요거는 그냥 버릴게요. 자, 이제 요 한칸 빠졌다. 그다음에 요거가 이게 화원에서 한 건데 이거를 버리기로 했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는 아 이거 거기다 넣어놔. 아까 선물 보장 박스 있지? 거기다 넣어놔.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는 바로 요것도 선물 박스에 용용이 여기 더 있네. MSI에서 뭘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요거는 옆에를 치워놓고 누군지 아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전화해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자, 그 다음에 용용이가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램은 여기 들어있네. 니가 찾아야지 램이 어디 들어있는지. 노트북 처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니가 해봐. 네. 이래 막 귀한 걸 챙겨주는데 제대로 안 챙겨놔갖고 손님들 오면은 애기들 오면은 막 나눠주고 이러는데 이 용용이를 또 어른 손님들한테 드리긴 그렇잖아 그죠? 야 배터리 빼고 작업해라 했지? 안 뺐잖아. 배터리 빼고 작업. 네. 폐기지만 실전이다 생각하고 빨리 안 해도 된다 처음이니까 차분하게 잘 떴고.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LG 거네요. 요거는 요것도 오늘 DDR3 메모리가 되게 많이 나온다. 자 이거 빼고
그렇지만 보드는 안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LG 거 보고 투덜투덜 그린 게 보면은 LG는 정말 뭐 이거는 그나마 좀 쉬운 건데 요렇게 해서 제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LG는 조금 디자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옛날에 원래 하드디스크가 이 밑에 들어있거든요. 꺼내기가 정말 좀 LG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시는 건지 막 어려운 게 디자인이 아니잖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만질 수 있는 게 좋은 디자인이지. 막 요새 뭐 패션쇼 보면은 막 상어를 머리에 쥐고 다니고 막 크록스가 뭐 100만원짜리 크록스가 나오면 어쩌니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건 대중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LG는 보면은 조금 PC 쪽에 있어 가지고 일부러 케이스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메이커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물 한 잔 마시고 갈까? 이게 방금 SSD가 나왔어? 예. 이게 왜 나왔지? 여기서? 근데 왜 버렸대? 좀 그렇다. 내가 알았으면 그때 이야기를 했을 건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내 컴퓨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막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보면 출근할 때 보면은 뒤에 막 그냥 버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장사다 보면 문 열고 들어왔고 이건 버리고 갈게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내가 빨리빨리 알았으면은 바로 잡아갖고 이거 아닙니다 갈 건데, 이게 조금 이런 거는 죄송하다 해야 되나 안타깝다 해야 되나 좀 그럴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램 뽑아봐. DDR 몇 짜리인가 한번 보자. 여기를 잡고 걸리면 튀어나오잖아. 요렇게 뺐는데, 그지? 그렇게 뺐는데. 자, 연습이다. 다시 꽂아봐봐. 완전히 콕 집어넣어서 이렇게. 네. 찰칵 힘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꽂아놔봐. 자, 뺐다 꽂았다 한번 연습해. 두 개. 자, 요거 다 빈 박스야. 네. 다 버릴 박스. 정리해서 막 버리지 말고 안에 파워나 이런 거 있는지 보고. 뭐가 안에 막 굴러다니네 이거는요. 2015년도에 저 작업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램이 의심스럽다라고 해놨 놈이에요. 요건 그래픽카드 살짝 고민이 되는데 중고로 한번 낮춰보자. 왠지 살짝 고민이 되네. 오, 야, DDR3야. DDR3 램은 보면은, 오, 야, 이거 DDR3 2기가짜리 두 개다. 그거 갖고 팔아가지고 저녁에 고기 먹자. 야옹야하고. 램도 다 빠졌고, 요거, 짜, 으짜. DDR 뭐야, 램이? 홈에 위치만 봐서 DDR 몇인지 찾아 파악해봐봐.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네. 요 램동에 홈이 있잖아. 네. 정 중앙에 있나 이쪽에 가깝나 이쪽에 가깝나. 네. 한눈에 딱 눈에 바로 안 띄지. 네. 애매하게 중간이지. 네. DDR2야. DDR3는 확연하게 한쪽으로 몰려 있거든. 네. 그건 DDR3고. 네. 딱 홈의 위치만 보고 이게 DDR2인지 3인지 알아야 돼. 그러고 자 봐봐. 기본적으로 ID 케이블이 있잖아, 그지? 네. ID 케이블이 뭔지 알지? 옛날. ID 케이블도 자 이거는 자 이게 줄이 몇 개게? 80개야. 이게 40줄짜리가 있고 80줄짜리가 있거든. 네. 그래서 옛날에는 40줄짜리를 DVD에 꽂고 80줄을 ID에 꽂았어. 네. 그게 80줄이 6개짜리가 속도가 더 빠르거든. 네. 예. 이제 지금은 추억에 써먹을 건 없고 그냥 버릴 거다. DVD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네. 뚜껑 덮어가지고 바로 버리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자, 어이구야. 쿨러가 뭐가 심상찮네요. 그죠? 네. AM2 소켓일 거야. 아마 되게 옛날에 쓰던 것들. 폐기할 때 원래 램은 따로 모아서 따로 그걸 하거든. 네. 그게 이제 그 폐기하는 아저씨들도 편하고. 이게 잘 부서지는 게 요 그래픽카드 한번 빼봐봐. 내가 AMD 보드가 잘 부러진다고 하는 게 요거 있지. 네. 요 방식이거든. 네. 여기가 플라스틱 이게 물어주는 땡기는 힘이 엄청나거든. 이건 사제 쿨러라 좀 약한데 여기가 요 플라스틱이 턱 부서지는 거야. 네. 그래서 옛날에는 요것도 내가 한두 개씩 따로 놔줬었어. 이게 부서져서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보드가 깔아주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뭐 이런 보드들을 이게 61보드나 81보드가 하나 나오면은 제가 재활용으로 어떻게 한번 챙겨보겠는데. 그래픽카드 뭔지 한번 봐봐. GTX 550Ti. 네, 챙기고 하드 빼고 요 하드는 어떻게 빼는지 알겠지? 네. 오늘은 삼성, LG, 주연테크 뭐 나름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메이커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DDR3 많이 나오는데 오늘 고깃값 많이 나오네. 이것도 챙겨놓고. 네. 요거 두 개 다 하드 좀 빼갖고 H61보드 이거 폐기. 이게 KVM 스위치죠. KVM 스위치는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HDMI 케이블? 그 뭐야, 스카치 테이프도 있고 뭐야,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되겠고. 그리고 이게 폐기가 아니고 수리면은 이것도 뽑고 해야 된다. 네. 오케이. 이거는 CPU가 인텔이야 AMD야? AMD야 이렇게. 네. 생긴 것들은 오늘은 있잖아 보드를 살릴 만한 게 없어. 이거는 램이 뭐지? DDR2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안에 넣어놨던 것들 다 꺼지고 내봅시다.
이건 램이 뭐지? DDR3. 그래 그래 예. 훌륭하다. DDR3 딱 한쪽으로 확연하게 밀려 있잖아, 그지? 네. 요건 DDR3야. 근데 1기가 2기가짜리다. 이거 쿨러 맨손으로 한번 풀어봐. 네. 원래 드라이버 넣고 하는데 손으로 해도 된다. 가능하면 한쪽 같이 해. 한쪽만 몰라서. 그렇지. 쿨러 풀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요거만 꺼내놔. 115X 쿨러 들어가.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거든. 네. 요 쿨러 갖고 꺼내놨고 나중에 청소하자. 그냥 이건 2009년도 12월 달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자. 한참 이렇게 AMD들을 많이 쓸 때가 있었어요. 어우, 먼지 봐라. 이거 할 때 먼지 안 먹게 조심해서 살살 해. 그리고 요것도 하드 뜯어내고. 팩이 한 번만 해보면은 케이스 뜯는 거 금방 눈에 익혀진다. 이것도 주엔테크 꺼내. 주엔테크 왜 많지 오늘? 하드디스크는 이미 분리가 되어 있고요. 어이구, 어이구, 넘어갈라. 위험하다. 그치? 눕혀놔야 되겠다. 뭔가 SSD가 달려있었던 흔적이 살짝 난다, 그죠? 딱 이 ID 케이블을 보는 순간 크게 의미가 없는 놈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요거 그래픽카드 뭔지 한번 봐봐. GTX 565CU. 지금 살리는 그래픽카드들이나 램들이 실제로 다른 컴퓨터들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열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없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공서라든가 아니면은 산업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 새로 살 수 없고 그냥 간 듯이 그냥 이걸 써야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 이거는 뭔가 오 야 이거 야 뭔가 득템 느낌인데? 예. 오 야 그지? 딱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네. 이게 그래서 있잖아, 사람이 외관이 중요한 거야. 일단 깨끗하니까 뭔가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잘 씻고 다니자, 알았지? 네. 야 불지마, 입으로 불지마. 네. 잠깐, 너 일로 와봐. 너 저번 주에도 내한테 혼났지? 그 습관이야 그거. 아 죄송합니다. 수리하면서 입으로 불지마. 그 먼지를 네가 먹고 침이 나가잖아. 네. 한 번 더 네 컴퓨터 부분 입으로 불다가 한번 혼난다 진짜. 네. 하지마.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불지마. 하지마. 하지마. 진짜로 하지마. 그건 침 네 침이 같이 나가는 건데 네가 그렇게 막 입김으로 바람을 불잖아. 그러면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려. 자 이거 보자. 으쌰. 나사들 싹 거기 손님들이 수시로 컴퓨터 올리니까 우리가 혹시 거기 나사를 놔주면은 기스나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긴 보드 이봐. 오늘 55보드가 되게 많이 나오네. 55보드 이거 정말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요거 하드 챙겨놓고. 오늘 DDR3가 정말 많이 나온다. DDR3 박스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폐기를 안 해놓으니까. 으쌰. 이거는 그냥 빈통이네요. 뭐 한번 살려볼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렇게가 일단 급하게 폐기들은 다 빠진 것 같고. 그다음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들 있지? 네. 요거 다 폐기야. 네. 이거 다 꺼집어내면 돼. 내가 몇 달 한 6개월 동안 정리해놓은 것들이거든. 내가 이 잘만 쿨러 이거 이제 한번 뜯는다 했는데 요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 요거는 버려야 되는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은 DDR3 이 중에 거의 몇 개만 빼고 다 DDR3예요 DDR3 메모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쉬운 게 CPU하고 메인보드, 그러니까 61보드 쪽이 간혹 61이나 81이 AS용으로 써먹을 만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요 부품들 마저 정리하고 작업 들어갈게요. 아직 할 게 많아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요것들. 자, 요것들 여기 다 올려가지고.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들고 나가서. 일단 램을 분류를 하자. DDR2는 이쪽, DDR3는 이쪽에다가. 네. 나눠. 양양 낮은 거 이쪽, 높은 거 이쪽으로 정리할게. 네. 자, 여기서 버릴 것들. 이거 다 버릴 거야. 네. 이거 다. 자, 요걸로 대략적인 폐기 물품은 정리가 됐고,
근 한 2주 동안을 바닥 청소를 못했어. 이제 바닥 청소하고 오늘 이거 해라고 B까지 다 와줬으니까 요거 장갑 끼고 조심해서 좀 실어. 나 데이터 복구하고 좀 할 거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안 다치게. 으짜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내가 싹 다 빼놨거든. 그건 따로 드릴게. 하드디스크 많이 있어요. 요거는 저번 거. 아, 어이구, 작업해놨던 것들. 어, 천천히 통화하세요. 얘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폭식시키는 거지. 조심해서 가세요. 예. 네. 네.